정보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 최대 쟁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입니다.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 농해위,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방위 국정감사 등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민의힘은 숨진 공무원형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근무지 이탈과 당직 근무 교대, 당직 일지 작성 등의 적정성을 확인 점검하고 부적절한 근무 형태가 발견되면 이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 입국과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입국 사실이 공개될 것이라고 사전에 알고 있었냐는 질의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대사 대리의 입국 사실이 의도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민주평통 제출 자료 중에 음란물이 섞여 있었다며 질책했고 민주평통 측은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